야생 까망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차에 앉을 수가 없어요.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도 그 뜨거움을 참고 바다로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의 낮바다와 밤바다 그 두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띠. 오! 오 있어 있어 있어. 야, 오 일로 들어간다. 일로 들어왔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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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여기 못 나가게. 여기 딱 돼. 거기 돼. 거기 돼. 저 있지 저 있지. 내가 물게. 여기 여기 여기. 손으로 잡아야죠. 오오오오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인데 진짜. 오. 예예 예. 잡았다. 오, 오 입술이. 오, 야 씨. 맞죠? 기술 맞죠? 맞다, 맞다. 또 놓칠 뻔했어. 여기 낚시에 걸렸었나 봐. 아, 그러네. 어, 이거 살려주자. 어차피 살려주려. 아, 잘가. 어, 그래도 잡았다. 바다의 대표적인 어종이죠. 숭어. 그 개체수도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운 좋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이한 녀석을 만났는데. 아, 이거 한 마리 잡혔어요. 우와, 오, 이뻐. 야야야, 개도 있다, 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개였네. 저 뿔물마지개는 아니고 뿔물마지개랑 두 마리야, 두 마리. 비슷한 종류인데. 우와. 이게 주변에 이끼나 이런 해초 같은 거 뭐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장하는 애들이거든요. 와, 감쪽 같네. 네. 우와, 이새야 개. 와, 여러분 이게 개입니까 개? 너무 신기하죠? 와, 뿔물마지개 종류 중 하나일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것도 한 마리 일단 넣어주고 좀 이따 풀어주죠. 한 마리면 되죠? 네. 그리고 범둥. 야, 진짜 예쁘지 이거. 너무 귀엽다. 우리나라 순수 토종. 와, 귀여운 게 완전 나갔네. 거의 열대다. 네, 이것도 놔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풀어줄게요. 범갱이 때랑 뱅에동? 어, 뱅에동. 어, 정갱이 맞나? 네, 정갱이 맞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정갱이도 금방 죽지 않나? 금방 죽어요. 얘네들도 다 살려줄게요, 바로. 우와, 황금정쟁이! 어? 황금정쟁이! 어, 처음이세요! 처음이세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그러죠. 처음이세요. 여러분, 황금정갱이입니다. 황금정갱이 소원 비세요. 황금정갱이. 자, 황금정갱이 소원 비세요. 야, 이것도 바로 방생. 이것도 다 방생해 줄게요.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너무 이쁜데? 우와. 잠깐만, 이거 한번 잠깐만. 우와, 뭐야? 갈치? 아, 갈치도 아니고 멸치도 아니고 뭐지? 바라쿠다?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진짜 예쁘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얘네들은 넣어놓으면 금방 죽는 어종이거든요. 그렇지. 멸치 같은 거는 네. 금방 죽잖아. 이거 바로 살려줄게요. 예, 살려줄게. 얘도. 네. 와, 잘 가라. 제가. 그리고 얘는 다른 종이야. 이게 뭐지? 숭어도 아니고. 아니, 숭어 아니에요. 아니지. 네. 숭어 아니지. 야, 동정이 안 되네. 여러분들 동정해주세요. 고수님들. 너무 막 움직여서 동정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고수님들은 딱 보면 안다고. 아, 이런 애들은 바로 죽으니까 얘네들 바로 살려줄게요. 물밖에서 족대지를 하다보면 이렇게 신기한 물고기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보는데 지금 시즌에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뱅에돔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뱅에돔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오시죠. 그리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보면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호박돔이 보이고요. 용치놀래기랑 아홉돔가리 그리고 자리돔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스노클링을 진짜 재밌게 즐기시려면 이렇게 돌지형에 가시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돌지형에 가는 것을 추천드리... 저기 돌돔도 있어요. 돌돔. 와, 대단하죠. 오, 두 마리. 이야. 이렇게 돌지형에선 굉장히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 운이 좋으면 굉장히 큰 물고기도 고급 물고기도 우와, 돌돔이 왜 이렇게 많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낮에 가면 맑은 물과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밤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럼 밤으로 레고 레고 띠. 자, 느낌이 다르죠. 이 밤에는 또 다른 신세계를 보는 저기 문어같이 생긴 돌이었네요. 속았다 씨. 깜빡 속았네. 밤에 입수하려면 안전을 위해서 레스큐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레스큐 자격이 있는 사람은 4인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펜션 손님들하고 가끔씩 들어가고 있어요. 밤에 들어가면 제일 특징적인 게
그 많던 놀래미들이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주로 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범돔이 보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밤에는 이렇게 혼자서 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 저 앞에는 주걱치와 망상어 그리고 범돔이 한 마리 보이네요. 안녕. 특히 여름에는 열대 어종들이 해류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찍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 앞에는 야행성의 대표적인 어종 문어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바로 여기 요 가운데 딱 숨어서 있죠. 돌틈에 있습니다. 문어들은 보통 낮에는 굴속 깊이 있다가 밤에는 이렇게 나와서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색깔만 바꾸는 게 아니고 주변의 질감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겨우겨우 우연히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 담아봅니다. 한껏 긴장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가까이 대보니 도망치죠. 이제서야 도망을 갑니다. 문어 잘 찾으시는 분들은 저 문어의 노란 눈을 보고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눈은 노랗고 눈동자는 가로로 검정색입니다. 또 자리를 옮겨보는데 오! 저기 죽은 문어가 보입니다. 문어는 문어끼리 잡아먹기도 하고 특히 참돔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종이죠. 그래서 문어가 많은 곳에 가면 참돔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소라가 많은 곳에는 또 문어도 많습니다. 제주말로 구쟁이라고 하는데 개구쟁이처럼 뿔이 많아서 구쟁인가? 하하. 아무튼 엄청 많죠? 와, 진짜 많습니다. 뿔소라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금지체장이 7cm입니다. 여름에 놀러갔다가 잡으면 큰일 나겠죠? 찰컹찰컹. 저건 농어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돌틈에서 한두 마리씩 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막 때로 다니던데 어떻게 모이는 거지? 거참 신기하네. 저것은 돌돔인데요. 한번 내려가 봤는데 바로 눈치를 채고 움직이는데 한번 영상을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도망을 치네요. 야행성 어종이라 예민합니다. 잘가. 이 친구는 두줄촉수라는 물고기입니다. 처음 봤을 때 비단잉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잉어가 아니고 두줄촉수라는 녀석이더라고요. 보통 서귀포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청돔인데요. 촬영 좀 하려고 했더니 바로 쫑! 바다에 성게가 굉장히 많아서 조심해야 되고요. 파도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갯바위에 붙었을 때 파도에 휩쓸려서 돌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앞에 감성돔이 감성돔 맞나? 청돔 같기도 하고 감성돔 같기도 한데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봐서. 아무튼 제주 바다는 이렇게 낮과 밤이 서로 다릅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제 제주도 많이 놀러 오실 텐데요.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는 꼭 다시 가지고 가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